안녕하세요. 혜란쌤입니다. 오늘은 짠! 줄넘기 아니고 튜빙밴드라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이 튜빙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운동 동작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튜빙밴드는 탄성을 기반으로 한 제품으로 유연성 향상, 그리고 재활 운동, 체형 교정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요가, 필라테스, 웨이트 트레이닝 목적으로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자, 피폰에서 기존의 튜빙밴드 색감과 달리 새롭게 리뉴얼돼서 파스텔톤의 소장하고 싶은 색감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자, 이 색감이 파스텔톤이라 이게 과연 운동이 될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겨보시면요, 이게 아주 짱짱합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뉘어지고요. 색감에 따라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상체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양팔로 잡고 당겨주시는 겁니다. 이때 양쪽 날개뼈를 뒤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아래에서 뒤로 당겨내시는 거예요. 팔만 당기는 동작이 아니라요. 등을 정확하게 모으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뒤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어깨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체 운동인 스쿼트를 좀 더 강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핸드그립을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 양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면서 그대로 앉아줍니다. 올라올 때 잡으며 지그시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일어나실게요. 맨몸으로 할 때보다 조금 더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강하게 잡아 당겨 올린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좀 더 강한 자극 느낄 수 있습니다. 도어 앵클을 활용해서 문틀을 걸어서 등 운동, 팔 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오늘 저와 함께 튜빙밴드 제품 소개해 드렸는데요. 색상이 단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색깔이 예뻐서 구매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1단계, 2단계는요, 노약자, 여성분들, 어린이분들, 아주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3단계, 4단계는 운동 조금 하신다는 분들, 나는 홈트 좀 가능해요 하시는 분들은 사용 가능하시고요. 마지막 5단계 같은 경우는요, 웨이트 많이 하시는 남성분들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1단계에서 5단계로 전체 세트로 판매하는 구성도 있으니까요. 나는 점차 밴드를 사용하면서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트로 제품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튜빙밴드 구매하시려고 했던 분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